기자 김기환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 유더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3일 취임 100일을 맞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제통 화기금 IMF으로 받아든 한국의 경제 성적표는 합격점이라기보다 경고장에 가까웠다. IMF는 이날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료로서 이를 맡기면 무조건 성과를 낸다는 평가를 받아온 홍 부총리의 IMF 권고는 지금처럼 해선 안 된다는 채찍질로 들렸을 터다. 홍남기호 파워 100일을 돌아보고 풀어야 할 숙제를 점검해봤다. 그래픽는 차준홍 기자 chaja.junhong.jong.co.kr 홍 부총리가 취임한 건 지난해 12월 10일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생산 투자 고용 같은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에 대한 지적이 높았던 때다. 홍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투자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 불안 심리의 벽을 선과 중심 정책을 내놔 정책 성과에 대한 불신의 벽을 정부 청와대는 물론 택시업계 등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겠다며 소통의 벽을 깨뜨리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제도약을 위해 3벽비을 허물겠다고 했지만 현재로 선 소통의 벽을 제외한 두 벽을 허물지 못했다는 평가다. 먼저 경제 불안 심리의 벽이 굳건하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11일 공개한 경제 동향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선행 지표인 설 비투자 지수가 1월 16.6% 감소의 전월 마이너스 14.9%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제조업 대들보인 반도체 자동차 건설 생산 증가 폭이 모두 전월 대비 쪼그라들었다. 잔뜩 움츠러든 기업이 채용을 줄이 연서 고용시장도 얼어붙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실장은 11일 3월 경제 동향을 통해 투자 수출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픽는 차준홍 기자 chaja.junhong.jong.co.kr 무엇 보다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불신의 벽을 깨뜨리지 못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지런하게 뛰었지만 경제 사령탑으로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취임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중소기업 가업 상속 제도를 완화하겠다, 몇 파급력이 는 이슈를 건드려왔지만 이해 관계자 반발과 지지부진한 국회 입법에 막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카풀의 경우도 어정쩡한 타협에 그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홍 부총리가 규제 완화를 줄곧 강조해왔지만 기업은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 둔화 신호가 곳곳에서 울리는 만큼 지금은 검토보다 실행에 무게를 두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 불화로 대변되는 정부와 소통은 전임 대비 나아졌다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례보 고 도격주 간격으로 당겼다. 매달 한 차례 하던 회동 횟수가 더 늘었다. 녹실 루시회의 같이 경제관계 장관 간격 위 없이 소통하는 비공식 회의도 부활시켰다. 녹실회의는 1960년 대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을 수
7호 소집회 경제 현안을 비공식적으로 조율하던 모임이다. 회의 장소에 카펫과 가구 색상이 녹색이 어서 녹실회의란 별칭이 붙였다. 민생 현장 방문, 업계 간담회도 수시로 참석해 소통한다는 평가다. 다만 소통 과정에서 오락가락 발언은 또 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은 101일이란 기간은 성과를 보여주기에 짧다고도 볼 수 있다. 면서도 소통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좌우우면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고 조언했다.